2007년 10월 경기도 이천의 중고차 판매장에서 기이한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매장에 찾아온 30대 남자는 그랜저를 타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는 중고차 판매장 직원에게 지프차를 구하고 있다고 하며 하얀색 코란도 한 대를 지목했고 직원과 함께 지프차를 시승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에 남자는 코란도를 그대로 몰고 도주했고 차량 절도범에 놀란 중고차 매장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가 두고 간 그랜저 역시 이틀 전 도난 신고된 차량이었고 남자는 이틀 간격으로 차량을 두드려 훔친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단순한 차량 절도범이 아니었고 더 놀라운 계획을 세우기 위한 장비로 차량을 훔쳤는데 과연 그가 벌인 놀라운 사건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입니다. 차량 절도범의 진짜 목표물이 드러난 것은 그로부터 두 달 뒤였는데 남자는 훔쳐서 개조한 코란도를 몰고 12월 6일 저녁 인천 강화도에 갔습니다. 남자는 근무 중이던 해병대원 두 명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대원들의 총기를 빼앗아 달아났는데 훔친 총기는 K2 소총 1정과 실탄 수십 발과 수류탄 한 발로 이 사건은 군경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남자가 총기를 훔쳐서 도망치는 순간 강화도를 빠져나가는 모든 길목에서 검문 검색이 시작됐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인천을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범인은 총기를 탈취하고 2분 만에 강화도를 벗어났으며 차를 처리하는 데까지 단 5시간밖에 걸리지 않았고 해병대에서는 총기를 탈취당하고 전시 상황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습니다. 경찰은 강화도에서부터 차가 발견되기까지 5개의 지역을 지나야 했는데 유례였던 충북 톨게이트 직원이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차를 발견해서 신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톨게이트의 CCTV에 비치는 남자는 햇빛 가리개를 내리고 각티슈까지 뽑아 놓은 상태로 코와 입만 찍혀 있어서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 강화해병대에는 입대 7개월 차 박일병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당시 20살이었는데 그가 입대를 서두른 이유는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일병과 함께 초소근무를 하는 사람은 전역을 2개월 앞둔 이병장으로 겨울 한파에 초소근무를 위해서 온몸을 핫팩으로 무장을 하고 내복을 4개나 입었는데 3, 40분을 걸어서 제일 끝에 있는 초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진눈깨비같이 흩뿌리는 눈이 내렸는데 둘은 눈이 내려 더욱 고요해진 눈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둘의 모습을 본 사람은 코란도를 탄 범인으로 시동을 걸고 천천히 둘에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전속력으로 둘에게 달려와서 뒤에 있던 박일병을 먼저 치고 다음으로 이병장을 차로 밀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붕이 떠서 길바닥에 날뒹굴게 됐는데 남자가 개조한 캥거루 범퍼로 그들에게 가해진 충격은 보통 차의 9배나 됐습니다. 코란도는 차를 멈추고 운전자석에서 진해색 모자를 쓴 범인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이병장에게 다가와서 죄송합니다. 어디 다친 데 없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바지에서 꺼낸 손에서 길이 25cm 되는 회칼을 들려 있었고 총을 뺏으려고 여러 번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장은 칼에 찔리면서도 총을 지키기 위해 계속 막았고 개머리판으로 남자의 머리를 쳤지만 진해색 모자가 날아가서 범인의 얼굴이 보여졌고 그는 칼로 이병장의 얼굴을 긋고 갯벌로 밀어버렸습니다. 이어 범인은 박일병에게 다가갔고 박일병은 이병장이 남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소총과 손을 묶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범인은 박일병의 허벅지를 7군데나 찌르고 이병장의 소총과 박일병의 탄창을 들고 도망갔습니다. 박일병과 이병장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박일병은 끝내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박일병이 범인과 몸싸움할 때
다귀병이 낀 기막에 묻은 혈흔과 이병장이 본 범인의 모습으로 몽타주를 만들고 군경 합동수단은 범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07년 총기 탈취 사건 다음 날에는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 사건이 발생했고 13일 후에는 대선이 있는데 1번 정동영, 2번 이명박, 8번 허경영, 12번 이회창이 후보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날은 17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13일 앞둔 시점이었고 대대적인 검문과 수색에도 범인의 모습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총기 탈취범은 일주일 후 의외인 곳에서 흔적을 남겼습니다. 바로 부산에서 편지가 발견됐는데 봉투에는 경찰서 보내주세요. 총기 탈취범입니다. 라는 띄어쓰기도 맞춤법도 엉망인 글씨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경찰이 찾은 단서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횡설수설한 내용이었지만 총기를 어딘가에 버렸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군경수사는 때는 범인이 편지에서 총기를 버렸다는 백양사 휴게소로 출동하고 대대적인 수사팀을 동원해서 총기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난 편지인 줄 알았던 편지 내용과 같이 총기와 탄창, 수류탕 등 강제 탈취를 했던 모든 것을 찾게 됐습니다. 용산경찰서 강력반 수사팀은 편지에서 지문을 채취했고 용산구에 사는 한 남자의 지문이 같다고 확인했는데 남자는 35세의 조영국으로 주민등록 정보로 조씨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 조씨가 종로에 나타날 거라는 정보가 입수되고 형사들은 종로 3가 일대를 감시했고 한 남자가 귀금속 상가에서 걸어나오는 것이 사진 속의 그놈이었습니다. 형사가 조씨에게 다가서자 범인은 도망가기 시작했고 일주일 만에 서울 한복판에서 검거가 됐는데 범인은 박일병의 죽음에 대해 죄송하다고 하며 허무함을 줬습니다. 형사는 범인을 잡기 전까지 덩치가 크고 힘이 세 보일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니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해서 허탈했다고 했습니다. 범인 조씨는 대학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는 보석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형사는 조씨가 금속공예를 배워서 캥거루 범퍼를 직접 설계도 한 설계도가 발견됐고 번호판도 스스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조씨의 메모에는 원자폭탄 불바다 같은 내용이 있었고 매트리스에는 공기총, 전기충격기 등 다양한 무기가 발견됐는데 블로그에 스스로가 다중인격이라고 하면서 그날의 사건을 진눈깨비가 날려서 그랬다라고 이유를 말했습니다. 최종적인 조씨의 진술은 애인과 헤어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이후 전 애인에게 주목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씨는 사형이 선고됐고 이후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15년형을 받게 됐습니다. 강화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은 2007년 당시 많은 사건으로 인해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씨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며 코란도에 설치한 치명적인 캥거루 범퍼와 가짜 번호판 제작을 하면서 2심에서 감형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게다가 형사들이 찾아간 그의 집에서 다양한 무기와 범상치 않은 낙서를 보고 만약 범인 조씨를 체포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2008년 15년형을 받았고 당시 35살이었던 조영국은 2023년 올해 출소할 것입니다. 그는 올해 50세의 나이로 당시 자신의 무모한 범행으로 20살의 나이에 목숨을 잃은 박일병의 죽음에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박일병의 죽음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크리스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